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4월 17일 기사인데요. 홍준표가 때려도 끄떡없는 한동훈 지지자 응원 화환 넘친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15일부터 3일 동안 국회 화환 행렬, 17일 오전 국회 천정회관 앞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라고 있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목하여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는 한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를 희망하는 지지자들이 환히 줄을 잇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17일 헌정문 앞에 세워진 환에는 한동훈 힘내세요.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환이 3일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 평소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는데 선거를 지켜보면서 야당과 이 국민의힘당 더민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 한동훈 대책위원장이 인격적이고 또 그렇게 말도 상스럽게 막말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도덕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보게 됐어요. 한편 한정원 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패라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참 이번에 저희 총선이야 뭐 어찌 됐든 간에 국회의원을 많이 찍어주면 그다음에 대선은 야당이 국회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다음 대선에는 또 국민의힘당에게 그 대선은 또 그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이 거대 야당에다가 또 대통령까지 거기 해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뭐 국회의원 수 많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 거의 지금까지 보면은 그 거대 야당을 줄 때는 또 여당에다가 대통령을 주고 또 여당에가 이렇게 많으면 야당에는 이 대통령 차지하고 좀 그래요. 뭐그 거대 그 국회의원도 거대 저기 야당에다가 야당까지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은 국가가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의힘당이 참패했지만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야비한 언어로 국민을 실망시키지도 않고 신사도를 지켰다고 봅니다. 이쪽 저기 저그 더민주에서는 조국이라든지 조국은 좀 덜했죠. 이재명이보다는 그래도 조국은 좀 품위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뭐그 조국 입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하면은 전부 다뭐뭐 법정에 세우겠다는 등뭐 탄핵시키겠다는 등 이런 막말하고 이런 것은 정치 보복성 그런 발언들은 오히려 끝에 국민의힘당에다 그래도 일곱 여덟 석을 몰아줬다고요. 나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더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당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대선에서 또 이길 수도 있고 또 야당을 이렇게 국회의원을 저렇게 많이 줬으면은 또 대권에서는 또 국민의힘당이 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이 개인적으로는 이번 국민의 힘당에 대해서 다시 지지하는 쪽으로 난 기울어졌어요. 평생 더민주만 밀다가 저번 선거부터는 조금 내가 국민의 힘당으로, 문재인 끝나고 나서 나는 국민의 힘당으로 많이 기울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야당이 너무 야비하게 하니까, 막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사도를 잘 지켰다 보고 인격적으로 갖춘 도덕적 인물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4월 17일자 기사, 홍준표가 때려도 끄떡없는 한동훈 지지자 응원 화환 넘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